자, 냉장고는 50리터, 뭐 인덕션, 뭐 기타 등등 엄청 많아요. 그냥 끌고 캠핑 가면 돼요. 다른 거 뭐 옵션 더 추가할 필요 없이 어닝도 다 되어 있으니까. 짠! 이렇게 다리도 충분해요, 공간이. 네, 그렇게 좁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냉장고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시원하게. 안녕하세요, 캠박스의 수민입니다. 오늘 킨텍스 고카프에 제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카라반이 있어요. 여기 카라반 회사는 B&B라는 회사인데 제가 대표님 한번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전 B&B 대표, 여기는 B&B 모빌입니다. 네, 그럼 대표님 오늘 설명해 주실 제품이 어떤 건가요? 네, 이거 BK 러브 아니에요. BK 365, 365일 내내 캠핑하라고 그런 뜻으로 만들었고요. 네. 롱바디 패밀리용으로 한 3인용, 4인용 충분히 할 수 있게끔 만든 거고, 가격은 부가세 별도 1,500부터 스타트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사용하다 보면 고장이 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는 AS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1년은 무상으로 지연이 되지만, 뭐 부부끼리 캠핑을 가다가 뭐 술 한잔 먹고 싸워갖고 남편이 막 때려 부시고 막 이런 거 되고 이러지 않는 한은 1년 동안 AS 해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배터리 용량이랑 설비가 궁금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 1200, 1500 모델은요, 납산 배터리 100A, 태양광 100, 인버터 1kg가 다 들어가 있고요. 그 이상부터는 옵션이라 한 500만원만 좀 투자하시면은 웬만한 풀옵션 맞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아, 500만원을 투자하면 풀옵션으로 가능하다. 네네, 가능합니다. 자, 이게 그러면은 중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얘는 맥스가 1100kg고요 면허증이 있어야 되고, 자, 2000cc SUV를 권장합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이제 대표님 이제 겉모습은 제가 잘 봤고. 네? 이제 내부가 궁금하거든요. 네. 네, 한번 내부로 한번 살펴볼까요? 네, 들어가서 보시죠. 대표님 보니까 내부가 되게 아늑하고 쾌적하고 좋은 것 같아요. 다 그래요. 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네. 저도 아기가 세리는 아빠라서 어떻게 하면 좀 잘 뺄까 고민 많이 해서 만든 제품이라. 이 제품은 500만원 이상에 들어간 옵션 모델이고요. 위에 냉장고, 그 다음에 인산철 배터리 400A, 그 다음 태양광 600, 그리고 뭐 기본적인 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옵션 추가하지는 않으셔도 돼요. 그럼 난방은? D2, 공기만. 공간이 좁다 보니까 바닥 난방까지 굳이 필요 없고, 그것만 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럼 한겨울에도 춥지 않게 지낼 수 있나요? 아마 빤스만 입고 잘걸요? 네, 그리고 이 지금 카라반 창문이 많잖아요. 네, 걱정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마주실 것 같은데, 이렇게 내리면 모기장, 올리면 올려주세요. 네, 한번 올려볼게요. 슈퍼 파워. 안녕. 안녕. 시큐리 가드까지 되니까요. 오, 진짜 좋다. 네네네. 그래서 뭐 개방 다 열어서 굳이 에어컨 안 틀어도 시원하고 좋아요. 일단 창이 많아서 깜깜하지 않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요즘 말로 개 많죠. 층고는 1830으로 다 쓸 수 있어요. 네. 근데 지하 주차장에 못 들어간다는 메리트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 정도의 가격에 이게 197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카라반 치고 가격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이 가격이 될 수 있었어요? 60% 정도는 OEM 중국에서 해오고요. 40% 이제 가구부터 배송까지 저희가 해서 거품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리고 가구 마감도 보니까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수많은 노력과, 원래 그 전에 저희 이제 공장장님도 40년 이상 그 가구에 대해 일했던 분들이야, 가구는 메리트 있게 나올 수 있습니다. 퀄리티 있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름철에 이제 습기가 네. 많이 차고 그러면 가구들이 부식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정성을 들였으니까 그럴 일은 없겠네요. 네, 없어요. 절대 없어요. 절대 없다고 합니다. 네버. 여러분들. 어차피 1년 무상 AS 기간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구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럼 AS가 되는 거예요? 네, 다 가능한 거예요. 저희가 잘못한 건 다 AS 해드려요. 단, 본인이 때려 부신 거는 돈 받아요. 네, 그리고 대표님,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청수 용량이랑 오수 용량이 어떻게 되는지. 청수 용량은 80이고요. 폐수 용량도 80이에요. 충분합니다.
화장실은 저희가 샤워 부스를 만들었고요. 이동식 포타포티를 무료로 지정해 드리니까 그럼 뺐다 꼈다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안에서 샤워까지 가능한 화장실이면 네. 진짜 편할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럼 몇 인승인가요? 4인승이요. 4인승. 네. 술 한 잔 먹으면 한 7명, 8명도 자요? 네, 여기 보시면은 화장실인 것 같은데 제가 화장실을 한번 볼게요. 자, 문을 이렇게 열고 오, 되게 쾌적하고 딱 혼자서 쓰기 적당한 크기인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지금 이렇게 커버가 씌어 있지만 제가 한번 앉아 볼게요. 어떤 그 공간을 보여드려야 되니까 짠! 이렇게 다리도 충분해요, 공간이. 네, 그렇게 좁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샤워기도 있어서 이제 더울 때는 샤워도 하고.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간단하게 이제 물을 끓일 수 있거나 그런 인덕션이 여기 항구가 있어요. 냉장고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시원하게 물 같은 거를 보관하기 좋을 것 같아요. 네, 보시면은 곳곳에 수납 공간들이 잘 짜여져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대표님이 정성 들여서 만드신 그런 카라반 제품인 것 같아요. 네, 대표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본적인 옵션 사항이나 뭐 네. 다른 정보들 알려주실 거 있으면 네, 네 기본은 100, 쉽게 생각해서 1000 하면 되고요. 이제 인산철을 업그레이드 하고 이제 비용이 올라가는데 500 정도 수준이면 웬만한 풀옵션이 되고요. 자, 냉장고는 50리터, 뭐 인덕션, 뭐 기타 등등 엄청 많아요. 그냥 끌고 캠핑 가면 돼요. 다른 거 뭐 옵션 더 추가할 필요 없이 어닝도 다 되어 있으니까 바로 캠핑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주에서 가장 싼 B&B 모빌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이제 기타 사항들은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저희 더보기란에 다 적어두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